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의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 얘기는 요 지금 혀 지징 하는 거. 전에 보셨은 게 이 혀를 지지하는 게 혀가 뼈가 없으니까 자꾸 내려가니까 혀를 지지해주는 이 뼈의 역할을 하는 거를 장착했더니 효과가 훨씬 좋았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을 하다 보니 혀의 위치가 정말 제각각이더란 거죠. 대략 평균치를 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딱 한 번에 좋아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깎고 맞추고 막 이게 조절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안을 한 게 바로 혀 지지하는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절기를 부착했습니다. 기존의 바이오가드의 아 가이드 이렇게 해서 턱을 앞으로 밀어주는 이 조절기와 하 가이드가 만났을 때 이걸 하악의 위치를 가이드 해주는데 이 부분이 이 뭐 보통은 괜찮은데 입이 작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부피감이 있다고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부피를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바꿨더니 이 부분이 되게 얇아지면서 기능은 똑같이 하는데 착용감이 뺨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가볍고 좋아요 라고 하는 것도 이번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이걸 하는데 입이 작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형태를 맞춤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여기다 끼고 이 혀를 받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카 턱이 이렇게 나오죠? 살짝 많이 안 나옵니다. 살짝 나와요. 빼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 엄청 간단하죠. 자, 이 악을 전방으로 유지해주고 또 이 혀를 잡아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혀를 아래에서 받쳐주고 위에서 눌러서 혀가 빠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장치를 지금 개발 중인데요. 이게 그냥 임시로 만든 거라 지금 모양은 좀 그렇습니다. 원래 개발 과정은 정식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거칩니다. 지금 요거는 혀를 이렇게 요렇게 잡는 이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가이드가 없죠. 이게 아래턱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쳐주면 턱이 뒤로 밀리지 않고 혀를 들어주고 혀를 눌러줘서 혀가 이렇게 빠져나간 것을 잡아주죠. 이 각도, 이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푸푸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아래 먼저 낍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 낍니다. 이쁘죠? 이제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아까 푸, 푸 한 소리가 없죠. 이런 소리가 납니다. 좀 전에 들었듯이 이런 소리 전혀 없고 푸, 푸 한 소리도 없고 숨소리만 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웬만한 거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양압기 안 끼고도 가능하고요. 자기는 너무 심해서 불안하다, 그래서 양압기 안 쓰면 나는 위험할 것 같다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 양압기의 공기압이 되게 높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 이 바이오가드를 착용해서 기도를 넓혀주면 양압기 압력을 한결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양압기를 벗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처럼 수면무, 코골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으면 막 수술, 양압기 뭐 이런 거 안 하고도 웬만큼 정상적인 호흡으로 갈 수 있고 숙면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